함양에서의 트위트 날. 지난주 어머니가 해주신 영양밥 덕분인지 저희 둘 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날이 좋아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좀 여유가 있네요. 네, 눈에만 감아두기엔 캐병마을 풍경이 너무 예뻐서 저절로 카메라를 꺼내게 되더라고요. 오, 저희 둘 다 인생샷 건졌잖아요. 이야, 훌륭한데요. 어머니! 어머니 만나봐요. 고민, 어미, 어디 있어? 어디 여기 있어요, 어머니. 이 집이 600년 된 집이래. 진짜 600년이요? 완전 년 됐다고요? 600년. 알고 보니까 저희가 사진 찍은 곳이 옛날 조선시대 정말 유명했던 양반이 살았던 한옥이더라고요. 어머니가 한옥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언니! 언니 계세요? 예, 아유, 우리 딸내미가 감 구경 좀 시키려고 데리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감 구경이요? 어서오세요. 오, 곶감이. 저희는 한가만 알고 왔는데 원래 함양이 감으로 유명하대요. 저희가 보기엔 엄청 많은데 작년 비해서 얼마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여름에 더워서 그런가 봐요. 이 곶감이 아주 한결에 깊어가는 겨울밤에 잘라서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 오~ 아, 지금 딱 그 기분이네. 밖에 좋을 때 눈이 오고. 바깥쪽은 쫀득쫀득한데 안은 부드러워서 진짜 맛있었어요. 오, 진짜 맛있어. 진짜. 엄지척. 엄지척. 어머니 말처럼 한겨울 눈 내리는 밤에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짧은 아침 산책을 끝내고 다시 수다방으로 끌려갔어요. 밤새 바짝 잘 마른 한과 반대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전부 다 한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어머니 말에 눈물이 죄끔 날 뻔했어요. 일이 많은 게 보이네요.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외출을 한 번도 못해. 메인 몸이라 두 달간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그게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참 좋아. 독일에서도 이렇게 겨울이면 항상 안에서 가족 모여서 이렇게 과자 만들거든요. 똑같아, 진짜. 그래요? 네. 반대키에 가루가 남아있으면 도청이 잘 묻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덜어줘야 한대요. 낙하치 한과를 만들고 있으니까 정말 독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네, 갑니다. 어, 잘했어요? 가자, 이거 조심히 정리해놓고. 아니, 선민아, 이제 하나 두고 가. 진짜 힘든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을 퍼서 자갈을 담은 소구리에 사정없이 기운더라고요. 아, 저게 자갈이에요? 네,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겨울에 담이 날 정도였는데요. 이거 나쁜 균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 이제 튀기는 거예요. 돌을 튀겨요? 아, 살균 시키는 거구나. 아니, 그거 드시려고요? 나쁜 균과 이물질이 남지 않게 뜨거운 물에 자갈을 뻑뻑 문질러 닦는 일이 저희에게 맡겨졌어요. 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는데요? 아, 나도 이게 나갔어. 무거워서. 다시 쓴 후엔 아궁까지 또 돌을 옮겨야 했어요. 아궁이로요? 근데 저걸 어디다 쓰시는 거죠? 아궁이 위 가마솥에 자갈을 달구면 2차 소독까지 끝!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음식을 구울 줄 알았는데 떨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달궈지면은 네. 이제 저 한가 어제 만든 거 그걸 갖다 네. 여기다가 이제 살 묻어놓으면 얘가 이제 부르게 올라오는 거야. 꼬물꼬물. 아, 반대기를 저기에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자꾸 손으로 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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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워내는 거야. 궁금하다. 어떻게 떨 위에서 이렇게 구울 수 있는지 지금 산산이 안 가요, 저희. 그렇지. 나중에 해보면 알아. 재밌겠다. 보통은 튀기는데요. 자갈이 달궈지던 한 저희는 어머니한테 옛날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할머니
엄마 우리들 지금 할머니 엄마 그분들은 그때는 식용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 시절에 식용유가 없었잖아 비싸고 그러니까 이 자갈이나 그 이제 그 어른들이 옛날 식으로 한번 해보자. 아~ 그때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 먹는 게 맛있었는데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서로 이제 의견을 모아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사이 드디어 한과 쿨 준비가 됐어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또 김이 나누고 보니까 달궈진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저 없어졌잖아요. 오, 나타난다. 와, 오, 신기하다. 오, 오, 얘들이 오한과 합성했어요. 귀여워. 신기하지 않아? 복당까지 않아? 어머니들의 시범을 보고 저희도 반대기 쿱케이도 좀 했는데요. 정말 튀겼을 때처럼 나오네요. 이거 엄청 커졌잖아. 그거 차려보면 이거 탄다 아니죠? 쭉쭉하고 손으로 쭉쭉쭉쭉쭉.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손을 뒤지고 자꾸 쭉쭉 말고 안 타게 할 수가 있어. 손을 빨리 놀리면 안 타. 직접 해보니까 보는 것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반대기 굽는 게 특히 어려워서 자갈한과 복권에 5년이나 걸렸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타버리기 전에 반대기를 펴고 뒤집어야 했는데